네. 제가 하나뿐인 내 편을 요즘 계속 제가 스케줄 때문에 계속 토요일은 못 보거든요. 토요일에는 못 보고 일요일에는 제가 요즘 거의 안 빼놓고 보는데 근데 사실 그 등장인물들의 그 관계들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시냐 어차피 드라마의 결말은 해피엔딩이다. 대부분의 드라마는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해결될 거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 이게 앞으로 방송이 4번 남았거든요. 이 하나뿐인 내 편이 그 현재까지 그 3월 지금 3월 3일 드라마예요. 그 3월 3일 기준으로 98회까지가 진행이 됐어요. 98회까지가 진행이 됐고 앞으로 8회가 더 진행이 될 거예요. 원래 그 원래 그 하루에 두 부씩 그 100부작이었는데 이제 아시안 게임 때문에 한번 결방이 됐었고 그다음에 그 6부가 총 연장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3월 17일까지 3월 17일까지가 이제 마지막인데 그럼 이제 앞으로 토, 일, 토, 일, 4일 그리고 8회가 남았죠. 4일, 8회가 남으니까 갑자기 지금 막 갈등 요소들이 너무 빠르게 해결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느낌이. 그 전까지 계속 뭔가 그런 고구마 식전개 그막길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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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너무 지금 드라마 끝머리 가서 너무 빠르게 해결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해결되는 방법이 조금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용서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인연을 끊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 과거를 용서하는 약간 그런 케이스가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장골의 아빠가 살해를 당했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다들 그 강수일, 김영훈이 살인자라는 걸 알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근데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도 그 노숙자의 그 출연 비중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출연 비중이 급증하는 걸 봐서는 그리고 그 한두 달 동안 못 나온다 이걸로 뭐 국밥이라도 사드세요 하는 거 보니까 뭐 자기가 뭐 제, 뭐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막 계속 그러고 막 우는 그 노숙자 있잖아요. 그게 일단 그 뭔가 새로운 반전 요소는 지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단 그 기존의 그 갈등 인물들 간의 관계는 지금 약간 거의 지금 거의 다 해소가 돼가고 있어요. 그 나홍실의 집안 있죠. 그 뭐냐 나홍실 장골의 장다야 이세 명은 이제 강수일을 용서를 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 같아. 왜냐면 간 장골의 간이 맞는 사람이 강수일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그래서 이제 나홍실도 원래는 그 자존심이 있었잖아요. 응? 어딜 감히 응? 내 아들의 몸속에 막 응? 이런다고 하다가 그 뭐냐 이제 피붙이가 딱한명 남아 있었죠. 사촌동생. 그래서 그 사촌동생이 지내는 그 집에 갔는데 문제는 그 나홍실 남편이 죽었는데 그쪽은 사별이고 그리고 그 장골의 작은 아빠는 작은 엄마랑 이혼을 한 사이였어요. 물론 작은 아빠도 죽었지. 그래서 그 이혼하면서 이제 거의 동서하고는 남남지간인데 그 20몇 년 만에 동서한테 갔더니 운전박대. 운전박대를 당해가지고 결국 그 강수일밖에 간이 맞는 사람이 없었고 시간이 급하니까 그리고 시간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서 시한부를 3개월로 설정을 했느냐. 드라마가 끝나야 되거든. 드라마가 끝나야 되니까
빨리빨리 이직을 하자. 갑자기 몰라, 김사경 작가가 그 드라마의 그 전개 속도를 좀 조절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이 갈등 요소가 너무 이제 해결될 때가 지금 다가왔는데 이게 너무 갑자기 급물결을 타고 해결이 되니까 좀 약간 그런 느낌 이상해.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방송분에서는 그 나홍실이 그 오늘 초반만 해도 그 나홍실이 오늘 초반만 해도 그 절대 안 된다 그러더니 그 상황에서 그 강수를 쫓아보내고 집에 들어오니까 거기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죠. 거기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난다. 방에 들어가서 남편 사진 보고 한번 울더니 그 다음에 아들이 피토하는 걸본 거야. 그 순간에 아들이 피토하는 걸 보니까 갑자기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사촌집 가서 문전박대 당하자마자 바로 그 가서 이식을 결정을 한 거지. 너 살려야지 하면서, 고래 살려야지 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고래는 이식을 잘 받았어요. 이식을 잘 받았고, 근데 이제 장다해도 멘붕이었지. 왜 하필이면 감기사냐? 그러니까 이제 시댁이 돌아가서 하는 말이, 근데 이제 박근병도 그때는 이렇게 정신이 되게 멀쩡하게 돌아와 있었고, 그 멀쩡하게 돌아와 있었고, 그냥 그 왕회장도 뭐 원수지간이라지만 가니만 사람 살리겠다는데 뭐 그런 거 어떻게 따지냐? 어쩌면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왕회장하고 박근병 같은 경우는 그 아직까지는 강수일이 살인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간을 내놓겠다는 그런 그 희생에 그 힘든 결정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고, 그리고 근데 지금 문제는 의식 불명 상태라 중환자실로 가게 됐죠. 그 중환자실로 가게 됐고, 그 근데 이제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 업데이트를 한번 볼까요? 등장인물 업데이트. 네, 등장인물도 업데이트 한 번씩 봐줘야 돼. 이게 매일 눈물바람이다. 매일 눈물바람이다. 도라니는 과연 이 드라마 마지막에서 아버지 강수일과 함께 웃을 수 있을까? 아직은 여기는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강수일이 장고래에게 간식을 해준다고 하자 자신이 대신하겠다며 선전포고를 한다. 어쨌든 일단은 강수일하고 장고래는 이제 몰라 이제 아직까지는 그 과거의 죄를 속죄하고 악연을 이제 끊게 됐는데, 악연은 끊었어요. 악연은 정리했는데, 악연 정리됐고 이제 좋은 인연으로 바뀌게 됐죠. 그 강수일하고 나홍주하고 이제 혼인신고하고 결혼으로 이제 맺어졌죠. 그래서 적출수술 하기로 했다. 문제가 생겼다. 고래의 간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고래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지만 자신은 의식 불명에 빠져 현재 중환자실로 간 상태인데 이대로 가다간 누명을 벗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다만 예고편에서 왕대륙이 본격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긴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전 장인어른이 쓰러져 있으니까 그 왕대륙이 대신 뭔가 해결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자, 작중행조. 강수일 살인 게이트가 터지자 소양자는 김두란과 절에서 표현돼 그때 또 김미란을 가만히 있는다. 즉 나홍실에게 피해를 안 당하기 암묵적으로 동조한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김도란과 만남커녕 연락처 찾아졌다. 그런데 장고래가 간이 필요하자 간을 구하기 위해 김도란을 찾아 징징댄다. 남편한테 눈이 멀었지. 근데 일단은 오늘 방송에서는 되게 큰 임팩트가 두 요소가 있었어. 그몇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일단은 나홍실하고 소양자가 굉장히 개과천선을 했어. 나홍실하고 소양자가 개과천선을 하고 장다혜는 아직 좀 두고 봐야지 알것 같고요. 그리고 장다혜는 아직 좀그 두고 봐야 되겠고 그 뭐냐 김동철과 결혼한 소양자는 그 뭐냐 소양자가 이 드라마에 나오는 부모 캐릭터 중에 가장 가난하게 살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남편이 죽고 혼자서 자식을 키운 나홍실도 불쌍한 삶을 살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보기 힘들다. 치과의사 남편의 유산을 바탕으로 사업을 할수 있었고 결국 아들도 치과의사 됐죠. 그 치과 원장이 됐지. 그리고 사업이 꽤잘 되면서 중산층 이상의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 하지만 김동철과 결혼한 소양자는 계속 경제적으로 가난한 서민호 생활이고 김동철이 죽고 나서는 거지가 돼서 길바닥에 나가는 수모까지 겪었다. 물론 이 부분은 자기가 욕심내다 날려먹은 자업자득이긴 하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속물적인 마인드가 생길 수밖에 없었음 인정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속물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장다혜, 나홍실, 오은영, 소양자 중에 그나마 소양자에게 동정의 여지가 조금 더 있다고 할수 있다. 그리고 소양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그 이제 강수희 집에 가가지고 그차 대접해 주면서 막좀 울먹이면서 수술 미란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장서방하고 그 수술 잘 받으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소양순하고 이태풍이 카테고리가 바뀌었어요. 카테고리 순서가 바뀌었어. 앞으로 올라왔어. 이태풍? 3월 2일 방영본에서는 본분에 맞는 병풍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도라니 미란을 따라 나갈 때한 컷이 전부였고, 강수희 전사위인 왕대륙에게 걱정을 토로하는 장면에서 뭔가 해줄 것 같은 암시를 남기면서 이 캐릭터는 현재 왜 존재하는지 애매해진 상태가 돼가고 있다. 99화 예고편에서 왕대륙이 양 사장을 만나 30년 전 재판 뒷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캐릭터의 정체성이 불명확해지고 있다. 두달 땜빵 사장 캐릭터. 그쵸. 강수일 땜빵 사장 캐릭터. 그렇게 지금 바뀌었고. 자, 이제 왕대륙. 대륙이. 자, 그리고 지금 왕대륙도 한 줄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강수일의 누명을 벗겨줄 핵심 인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위가 누명을 벗겨주는 약간 그런 운명이 된것 같아요. 김도란에 대한 성욕을 주체 못해서 계속해서 김도란과 엮이려고 최선을 다하며 이젠 아무도 몰래 해외 가서 살자며 도주 계획까지 세운. 쩝쩝. 그리고 왕이류. 이제 재판 뒷조사가 다시 바뀔 것 같아요. 왕이류는 업데이트 안 됐고 박금병 업데이트는 한번 정도 더 됐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치매 때문에. 그 강기사 오빠 친동생 명의 친구 미란이 왕대륙 2층 총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첩지라는 2층 총각 2층 총각 왕대륙의 차를 타고 놀이동산을 갈때 폭력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선역 처리 선역 복귀 왕이륙 나쁜 놈 2층 총각 미친 놈 2층 총각 왕진국 친아버지.
그 금병과 명희의 아버지 전처사후 첩을 들였지만 그 첩에 빠져 두 딸을 박대하고 명희의 죽기와 원인을 제공했다고. 오은영 친아버지의 첩 새엄마인데 술집 여자였던 것 같다. 친아버지의 첩 첩년 아줌마 첩년. 김도라는 설대로 종전선언을 하면서 아줌마로 잠시 호칭이 바뀌었으나 이혼하자 다시 첩년으로 호칭이 돌아온다. 장다혜 첩년의 딸년 일본 순사 같은 년에 호칭이 추가됐다. 나홍실 천년 애미. 그리고 나홍준 다시 고교동상 춘심으로 바뀌었어요. 그 금병과 홍주가 서로 강기사를 짝사랑해서 삼각관계가 생겼다. 강기사의 말실수로 금병이 사이가 발각되면서 여우 같은 기지배로 호칭이 바뀌면서 연적 취급당했다. 하지만 다시 고교동창으로 복귀했다. 기생년 서영자 기생년 여주댁 아줌마 98의 기점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는다. 천년 하수인이래. 미스더 언니도 폭력을 가하지 않는다. 장소영 박금병이 발견하고 한첫 마디가 내 인연이다. 어머니 거기 아니. 2층 총각이 천년으로 생각하고 있대요. 이제 그렇게 업데이트가 됐다고. 박금병에게 머리채를 잡힌 사람들은 전부 여자 캐릭터들. 그리고 세계관에서 만약에 그 너는 왕진국의 롤을 부여한 자세 신학반인데. 어쨌든 그 왕진국 앞에선 존댓말을 빼먹은 적이 없다. 왕진국은 기존 호칭이 어머니만 쓰는데 이에 대한 반박이 딱한번 했다. 어쨌든 소양순 등의 인물이 등장하고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우려먹기. 그리고 주인공의 버스기사 역할을 하죠, 박금병이. 박금병의 치매 증세는 대부분이 김도란이 위험해졌을 때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김도란, 장다야, 오은영의 이미지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막장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왕진구. 그리고 왕진국의 단점은 너무 효자라는 데 있죠. 너무 효자 회장님. 근데 나는 오히려 그 왕진국의 그 이미지가 그전에 드라마에 나왔던 회장님 이미지 중에서는 솔직히 마음에 들어요. 회장님 치고는 착하잖아. 보통 그런 그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오은영만 조금 그 마음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 오은영은 아직도 이제 왕대륙이한테 그 김도란 있게 하려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그 장소영한테 붙으려고 그러잖아. 그 장다혜는 갑자기 이제 비중이 좀 모든 것이 다 터진 이후 비중이 전부 다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제 탐정 포지션도 뺏겨서 빽 되는 징징이 포지션밖에 안 남았다. 연기는 연기일 뿐 오해하지 말자. 비난할 거면 작가를 비난하자. 그러니까 그 윤진희 씨는 약간 좀 장다혜 캐릭터로 인해서 좀 많이 피해를 입은 그 인물이죠. 그 이유리 씨도 아마 그럴걸? 그 뭐냐 드라마에서 그 뭐냐 캐릭터 한번 잘못 맡았다가 어르신들한테 완전히 그 촬영 현장에서 욕먹었다고. 예. 장고래 극중에서 욕안 들어먹는 몇안 되는 사람이다. 치과를 정리해. 기증받은 간은 이모부가 될 강수일 것으로 밝혔다. 간이식 수술받고 깨어났으나 이번엔 간 주인인 강수일의 상태가 위중해지고 만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나홍준은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결혼을 했죠, 법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이제 나홍주는 이제 강수희라고 부부가 돼서 혼인신고를 했으니. 그리고 나홍실 업데이트가 굉장히 궁금해.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됐네. 그리고 그외 인물 아직 안 나, 아직 업데이트 불량마저 소멸인 줄 알았는데 95회 재등장 장소영이 이제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어 따로 그 봉변을 당했어. 여주택 장소영이 97, 98회에서 다시 왕관에 방문해서 여주택 미스조의 선물까지 사는데 표정은 정색이었다. 싫다는 거죠. 미스조도 표정은 정색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된 사람 양형달 이영석 씨죠. 이영석 씨가 요즘 들어서 그 등장인물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인물이에요. 진범인데 뭐냐 그 여담이지만 그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그애 없는 돈 계속 뜯으러 다니는 듯하다. 아들과의 만남 이후 수일이 그에게 돈과 빵 우유를 건네주고 자리를 뜨자 자신은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대죄인이라고 하며 천벌받겠다고 오열한다. 빵집으로 가서 수일이 오지 않으면 직원에게 얘기하자 수일이 수술받는다는 얘기 듣고 병원으로 가는 듯하다. 근데 문제는 수일의 상황인데 수술 이후 갑작스럽게 생명이 위독해서 현재 의식 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는 상황이며 잘못하면 수일이 죽을 수도 있다. 하여간 이제 다음 편에서는 왕대륙이 지금 의식 불명인 장인어른을 대신해 가지고 이제 그 사건의 진상을 대신 밝혀주는 거. 왜냐면 그 보맨푸드 집안에는 변호사가 전담 변호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전담 변호사를 시켜서 알아봐 주는 것 같아요. 역시 본부장의 힘. 본부장이면 기업의 임원이죠. 그러니까 부장은 임원이 아닌데요. 지부장이나 다른 부장들은 임원이 아닌데 본부장은 임원 대우예요. 원래.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통 흔하게 주인공 캐릭이 맞는 배역이 본부장이잖아요. 하여간. 그리고 이태풍의 할아버지 잠깐 나왔고. 그리고 특별 출연 인물들. 네. 나머지는 아직 다. 그냥 잠깐 나오고 하찮은 인물들. 뭐 그렇게밖에 업데이트가 안 됐네. 일단은 이 업데이트 상황은 조금 더 가봐야지 알것 같고요. 시청률이 지난 어제 다시 40%를 넘겼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에 44.6%까지 시청률이 나왔었어요. 최고 시청률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시청률 45% 넘어갈 것 같기는 해요. 최수종 씨의 그 공약대로. 어쨌든, 예. 오랜만에 하나뿐인 내 편. 제가 그 할머니 상 치르고 와서 그동안 못 봤던 그 분량들. 최근까지 그 줄거리 얘기들. 그냥 제 방송에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봤어요. 네, 이거는 무편집으로 올라갈 거예요. 네.